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뭐가 하나 없냐면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뭐가 없다고요? 키가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와 방주는 달라요. 여러분, 배는 밑이 뾰족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자, 배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주보다 좀 불안정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밑이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물에만 떠 있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도에도 안전하고 비바람에도 더 안전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크게 요동칠지라도 입에는 떡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큰 파도가 일어난다 해도 노아의 방주는 끄떡 없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의 그 특징이 키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키가 없다. 그 말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배를 인도하시는 분, 이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는 거죠. 누가 인도합니까? 노아가 인도합니까? 아니죠. 자, 이 방주를 노아가 운행하거나 항해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방주를 운행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방주의 운전자이신. 노아의 방주는 누가 운행하신다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영적 의미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바깥의 발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물이 들어올 수 없고, 안에 칠함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그 역청 그리스도의 보혈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다는 말은 누구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즉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어요. 누가 그 방주를 운행한다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해서 산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의 일꾼된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함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머리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머리로 산다. 그 말은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방주에 탔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 방주에 키가 없어. 이 방주를 내가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방주를 운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운행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야 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방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그리 가기 싫어. 난 그리 안 갈래.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해도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인도함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는 사실을 이 방주의 키가 없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키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키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키가 없다. 누가 키예요? 예수님이 키입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 그랬죠.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죠. 노아의 방주는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새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인 말입니다. 방주에는 뭐가 없다? 키가 없다. 여러분, 키가 없어야 돼. 키는 하나님이 키입니다. 주님이 키입니다. 예수님이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누구를 머리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뭘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고 순종한 신앙의 사람이 받는 구원의 은총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임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길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요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지진도 일어나고 또 교통사고도 많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막 빌딩이 막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죽는데 거기서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박수 갈채를 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또 거기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나면 다 죽는데 자기만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 6.25 전쟁 때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누구누구는 죽고 누구는 누구 죽고 다 죽었는데 자기 아들만 살아 들어왔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쁘겠냐고. 여러분, 지금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시라고. 전 세계 전 인류가 다 죽는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진리,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난 넌 모른다 하면 끝나지, 그죠?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 간증들 종종 듣잖아요. 천국 가보니까
누구누구는 천국 와 있어야 되는데, 와 있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것 같은데 그 사람 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죠. 그죠? 주님은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언약도 알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지만 그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구원 못 받았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받아 못들임으로써 이 새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총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망해도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멸망을 받아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멸망받아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한 은총을 입었음.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 세상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더 이상 안 되겠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급,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다 크고 영광스럽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상급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확신으로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 너무나 큰 은총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이 몇 개라고요? 방주의 문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냐 하면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노아가 문 닫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노아는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열어줘. 누가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공의로운 심판. 그분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긍휼이 있다 없다? 없다. 심판에는 긍휼이 없어요. 살살 봐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그 법대로 그대로 시행하신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으셨다고? 하나님이 닫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문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하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이 욕먹는 거 아니냐고. 아, 다른 것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착하게 선하게 다 살락하는 거 아이가. 모든 종교는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냐. 다 똑같이 뭘. 왜 그런데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외골수라고 고집이 세다고 그런 소리 듣고 하지 않느냐고. 타협할 줄도 모르고 섞일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줘야지.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목사님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지. 꼭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죠?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 통합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세계의 종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누구를 섬기게? 사탄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다른 길은 없다.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까마귀가 나왔어요. 자, 방주 안에 까마귀가 있죠, 그죠? 암수 둘씩이니까 까마귀도 태웠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그치고 태양이 뜨고 그리고 배가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배가 머물렀고 이제 노아가 바깥 상황을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뭘 내놓습니까? 까마귀를 내놔요. 까마귀. 까마귀를 딱 날려보냈더니 이 까마귀가 땅에 아직 물이 있으니까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까지 왔다 갔다 날아갔다 왔다 왕래를 합니다. 누구 품 안으로 안아요? 노아의 품 안으로는 안 오죠. 자, 장세기 8장 7절 말씀 뵙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왔다 갔다 하지 노아의 품 속으로는 안 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이 까마귀는요, 방주 바깥을 딱 나가보니까 너무 좋거든. 아,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 맛있는 게 많아. 동물들의 시체, 사람들의 시체, 그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파먹는 거지. 먹을 게 있어. 그거 먹고 방주로 날아왔다 쉬었다가 또 날아가서 그거 먹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까마귀는요, 산봉우리는 까마귀의 휴식처가 되고 죽은 짐승의 시체는 까마귀의 머리가 되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자, 이 까마귀는 심판받을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
뭘 좋아해요? 세상에 썩어질 것 좋아하죠. 즉 육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요? 육신의 사람. 어디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또 어디 아래 있는 사람?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어디에서 떨어진 자? 그렇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이 까마귀는요, 방주를 떠나요. 누구를 떠나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세상과 벗삼으면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타락한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까마귀 됨이 큰일 나요. 뭐가 좋아요? 세상이 더 좋죠.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 세상이 좋더라고. 세상에 노는 거 좋아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 먹고 마시고 취하자, 즐기자, 그러죠. 믿는 사람들 똑같아. 다를 바가 없더라고 보니까. 예, 먹는 거 좋아하고, 눈에 보는 거 좋아하고, 입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 하는 거 좋아하고, 그죠? 세상에 즐거운 거 좋아하지, 그죠? 똑같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까마귀는 그래요.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이 좋고 전도가 좋고 주님의 일이 좋고 이래야 되는데, 텔레비전 보는 게 좋고 영화 보는 게 좋고 게임하는 게 좋고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다 그게 좋고 놀러가 다니는 게 좋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낚시가 좋고 뭐 앉아서 호닥기를 하는 게 좋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육신의 사람이라. 다 똑같아. 분량의 차이, 정도의 차이 다 똑같다고.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하고 보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둘씩 둘짝 짓고 당신은 까마귀 아닙니까? 시작. 자, 까마귀 냄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있다가 까마귀 안 날라온다 이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장세기 8장 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밟으실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비둘기는 누구 품으로 와요? 노아의 품으로 오죠. 여러분, 까마귀는 노아가 주는 양식이 싫다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의 시체, 사람의 시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노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일용할 양식, 신령할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철학,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 이론, 그런 것 추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살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 명상도 하고 그죠? 자기 어떤 자기 자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도움이 되면 믿는 사람도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비둘기는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노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겠다 해서 누구 품으로 온다? 노아의 품으로 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비둘기는 부패하고 드럽혀진 세상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로 나온다고? 예수에게로 나와서 그곳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경건한 영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둘기입니까? 까마귀입니까? 둘씩 둘씩 딱 찍고 당신은 비둘기입니까? 까마귀입니까? 시작! 희망은 비둘기고 현실은 까마귀고 그렇지 뭘? 맞죠? 희망은 비둘기고 현실은 까마귀고 자 여러분 오늘 다 비둘기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는 새로운 피조물 모습 즉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까마귀는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까마귀는 율법의 사람. 비둘기는 복음의 사람. 까마귀는 옛 언약의 사람. 비둘기는 새 언약의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기가 막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비둘기가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루 처음 들어오기 있다가 저녁 때 좀 날아왔는데 보니까 그 입술에 뭐가 물려있어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감람새 잎사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새순이 났다, 새순. 이 감람나무가 새순이 났어. 그걸 물고 옵니다. 자, 창세기 8장 10절로 11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저지대에 그런 쪽에 잘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기가 많은 곳에 잘 사니까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니까 이야 이제 땅이 어떻게 해요? 물이 감해졌구나. 드디어 이제 땅이 이제는 마르기를 시작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노아가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소식이 노아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년 동안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방주 안에 갇혀 있다고, 그죠? 방주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을 보고서 정말로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방주에서 나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 말은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날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심판이 끝나는구나. 뭐가 끝난다?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줘요? 비둘기가 전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둘기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뭘 전해 주는 사람? 그렇죠.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둘기란 말입니다. 당신은 비둘기 맞습니까? 시작. 비둘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물이 담아버렸어. 그러면 다 죽었다는 거잖아. 죽었는데 이제 이 감람나무가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 새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다시 땅이 부활한다는 의미죠. 땅이 생명을 갖고 부활하게 되는 그 영광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람새 잎사귀가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새 생명이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복음의 소식이 선포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이 선포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뭘 물고 왔어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자, 새 언약의 일꾼은 천국 복음을 주고 기쁨과 평화와 만족과 새로운 소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둘씩 둘씩 짝짓고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다 방주에 나와서,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 탁 택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예.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 이 새 시대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예배로 삼죠. 즉, 예배로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는 절대적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의 차이를 아시죠? 절대적 기준은 절대적 평가를 합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절대적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 기준은 상대적인 평가를 하죠. 그죠? 상대적인 가치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뭐냐면 남과 비교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짜고 행동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는 일이 있어. 그렇죠?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먼저 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하기는 한데 급하지는 않아.
근데 밀어놓겠죠. 근데 중요하지 않는데 일이 급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합니까? 중요한 것 합니까? 급한 것 먼저 합니까? 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것은 언제 합니까? 제일 나중에 하겠죠. 자, 사람들이 행동할 때 그렇게 행동을 하지, 그죠? 자, 그러면 절대적 기준으로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급한 일이냐 이거죠. 뭐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을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선주의로 생각을 안 해.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근데 이게 급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아주 재밌는 거 해. 그거는 그 시간만 하면 나중에는 못 봐.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뭐 봅니까? 하나님 일을 적게 놓고 뭐 보겠습니까? 그쵸? 자, 그게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는 새로운 시대에 야 집 짓자 터 잡자 안 그랬다니까요. 야 우리 지금 먹고 살아야 안 되나? 땅 찾아봐 집 지을 곳 찾아봐. 그런 거 구하지 않아. 그 급한 일을 제게 놨어. 뭐부터 먼저 하더라? 그렇죠. 심판이 끝났다 이 말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출발은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한 것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 그러면 급한 내 육신의 일을 먼저 해버린다고. 그렇다니까요. 내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거 먼저 한다니까. 여러분 보시라니까. 여러분 생활을 딱 보시라니까. 그 뭡니까? 절대적 기준, 절대적 평가를 내리고 절대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안 둔다고. 여러분 급한 거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라요. 절대적 가치라 이 말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을 함. 비교해가지고 아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해서 그걸 선택함.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여러분 중요하고 급한 일은 먼저 할 것.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또 급하지 않는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급하고 중요한 것은 빨리 하는데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천천히 밀어놓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급한 것부터 우리는 먼저 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하십시오. 자, 항상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급하고 지금 당장 먹어야 되고 지금 당장 살아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죠? 삶의 터전도 마련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밭도 갈아야 되고, 뭐 어떻게, 지금 농사 일을 급한데, 급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급한 일을 제게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3 학생들 보면 야 수능이 이제 다 돼가는데 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뭐하자 공부하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우리는 절대적 기준으로 하나님 최우선 순위, 우리 인생의 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홍수 심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번제가 필요하다. 자, 방주가 이제 아라산에 머물고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시작하죠. 이제 홍수 심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예, 예배가 필요하다. 번제가 필요하다. 제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따 저놈들 때문에 내가 속상했는데 이제는 속이 시원하다. 그냥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간다. 하나님 그랬겠어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인간을 다 심판하고 나니까 인간을 다 물로 썰어버리고 나니까 죄인을 심판하고 나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편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찰나에 누가 제사를 드려요? 노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뭘 계획하냐면 야, 이 심판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만족하거나 기쁘거나 즐겁지 않다. 그럼 죄인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했습니까? 제사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거 아셨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를 해놓습니까? 예, 새 언약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다 멸망시키고 나서 다 짓밟아버리고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 기분 좋다 속 시원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파. 그러니까 더 아픈 그 마음 야, 다시는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야 되겠다.
심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냐? 그건 바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제사가 필요하다. 새 언약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심판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잡아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 지은 사람을 잡아 죽였다, 야, 통쾌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심판했던 그 사람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빼앗는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최선의 길은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게 더 최선이겠지.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가 세 가지 영화가 있더라고 보니까 전 세 개 다를 봤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배너가 제일 그래도 좋더라고. 그런데 세 번째 제가 받는 배너를 봤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세 번째 받는 그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받는 배너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메살라가 죽잖아요, 그죠? 원수를 갚았다, 악인의 화신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반 배너에서는 그 메살라가 안 죽습니다. 그가 회개하여 새 사람 됩니다. 그게 달라요. 제가 거기에서 감동을 먹었어요. 이 배너가 메살라를 용서합니다. 용서를 하고 그 메살라를 살려냅니다. 그게 마음을 얻어요. 둘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살라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 장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터넷 뒤지면 나올 거예요. 어디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의 능사가 아닌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가 필요하다.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보여줍니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는다.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점표로 뭘 주더라? 무지개를 주더라. 자, 무지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죠, 그죠? 자, 그럼 구름이 뭘 상징합니까?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죠. 여러분, 구름은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리고 번개가 치죠? 천둥 치죠? 폭풍이 쏟아지죠? 소나기 내죠? 홍수가 나잖아요. 구름이 이걸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은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또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구름은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이나 시련을 의미하죠.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의 구름이 몰려온다. 이리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럼 환난과 고통과 시험, 고난 또는 심판, 어두컴컴함, 천둥 번개 이런 것은 다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예? 무지개가 감춰져 있어요.
무지개는 항상 어디 있어요? 구름 속에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찬란한 햇빛이 떴는데 무지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지개는 햇빛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무지개 뜹니까? 아니죠. 무지개는 밤에 안 뜹니다. 무지개는 어디 있냐면 구름 속에 있더라고, 항상. 무지개 어디 있어요? 그러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 예? 구름 속에 무지개입니다. 그죠? 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언약의 표시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무지개가 뜨면 비가 그치죠. 그죠? 태양빛이 납니다. 그죠? 심판을 피하게 되죠.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더라고. 그 말은 환난과 고통과 구름이 몰려올 그때에, 시험의 때를 만날 그때에 뭘 볼 수 있다? 무지개를 보는 찬스란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고통 속에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뭘 보는 귀에다? 새 은약을 보는 귀에다. 하나님의 은약을 보는 귀에란 말이지.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 그래서 구름 속에 하나님이 딱 두었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보입니까? 무지개를 봅니까? 대답을 못하네. 예, 그 무지개 말고 언약의 무지개를 바란 말이에요. 아멘. 뭘 보라고요? 언약의 무지개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을 기억할 때 어둡고 컴컴한 사단의 세력과 환난과 고통의 구름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게 끝난다고. 할렐루야. 찬란한 성령의 은혜의 햇빛이 환하게 비춰오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봄으로서? 무지개를 보면 된다고. 아멘. 그 말은 새 언약을 바라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란 말입니다. 환난 당합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찬란한 새 언약의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 속에 그게 있어요. 환난 속에 보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무지개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그 새 언약은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그때 가장 밝은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회를 개척을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탁 가는데요. 무지개가 떴어요. 그날따라 무지개가 쌍무지개 그것도 쌍무지개가 이렇게 탁 떠가 있는데 내가 그 무지개 사이를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이제 야 하나님 때가 됐구나 이제.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고 얼마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끝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 시련, 그 어려움이 끝나고 이제는 광명의 그 햇빛이 비춰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환난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